비 내려가지고서 아주 정장력, 사람에게 힘을 많이 내게 하는 그런 것까지 갖추고, 또 여우 난사 중요보하니, 또한 불가사의한 온갖 미묘한 보변을 비 내리니, 실시 용왕지 소자이니라. 다 이것은 용왕이 짓는 바다. 전부 용왕이 한 일이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우부, 어피에 또한 다시 저 대회 가운데서, 장마비가 내려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차축과 같으며, 차축은 이제 굴대축자인데, 옛날에 이제 술에 그 중심부를 향해서 그 나무가 이렇게 다 이제 돌아가면서 있어요. 뭐 10개도 되고, 뭐 20개도 되고. 장마비가 내리는 것이 그 굴대와 그 바퀴의 굴대와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굵은 비가 장마에 막 쏟아진 것과 같다. 우부 무진 대보장하고 또 다시 다함이 없는 큰 보배 창고를 보배를 비 내리고 또한 다시 가지가지 장엄한 보배를 비 내리며 긴나라계에서는 영락구슬과 중색 연화와 그리고 연화의 옷과 그리고 보배를 비 내린다. 그 다음에 파리, 사가, 말리향, 이게 전부 향 이름이에요. 파리향, 그 다음에 사가향, 말리향과 종종 음악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그 갖춘 것들을 그렇게 비 내린다. 긴나라 세계에서도 비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비 내리며 제 용성 중에서는 용이 사는 곳에서는 적주를 비 내리고 붉은 구슬을 비 내리고 또 야차성 안에서는 광만이라 만이광과 같은 그런 빛나는 만이라를 비 내리고 아수라 가운데서는 병장기를 아수라는 싸우기를 좋아하니까 병장기 무기 그렇게 보면은 지금 전 세계가 전부 아수라판이죠. 전부 무기로 그냥 뭐 가득히 쌓여 있으니까 엄청난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남북한에 보유하고 있는 무기만 해도 남북한 인민들을 몇 번, 10번 이상 죽이고도 남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와,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요즘 더 이제 남북 관계가 첨예해가지고 그런 무기들을 많이 소개하죠. 근데 그 소개되는 것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사실은 10분의 1도 안 되고 전부 정말 중요한 건다 감춰놓고 있어요. 참 그러니 이거 완전히 우리가 아수라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 혼자 환경 공부한 사람은 나는 아수라 안 할란다 해도 우리는 안 하지. 그거는 이제 별업이야. 특별한 업이야. 내 혼자 개인적인 업이라. 근데 공업이라는 게 있어. 공업. 한 가지 공짜. 이 남한이라고 하는 또 남북 관계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사니까 이건 공업이라.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딴 나라로 이사를 가면 몰라도. 여기 사는 동안은 공업이 있고 공업 가운데 별업이 있어. 전쟁이 터져도 죽는 사람도 있고 안 죽는 사람도 있어.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뭐 꿈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핵폭탄을 터뜨렸다. 그러면 이제 내가 저기 나가사키에 가서 그걸 봤어요. 핵무기 떨어 곧 그런 현상들은 일본 사람들은 그거 하나 배울 만해. 그전에 나는 여기 저 무슨 대학에 막 8명의 학생들이 죽고 불을 지르고 해가지고 그 수녀들도 열심히 죽고 한 그런 대학이 부산에 있어서 그래갖고 막 그냥 학교가 불타가지고 거슬려진 거 저거 그대로 100년이고 200년 그냥 두자. 나는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절대 고치지 말고 그래도 두자. 그리고 영원히 교훈으로 삼자. 이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영원히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그 건물은 모든 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전부 견학 오도록 그리고 교육의 장소로 삼도록 하자고 그런 주장을 했는데
웬걸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얼른 팬티 칠해버리고 치워버리고 참 깨끗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더냐는 듯이 그렇게 치워버리고 깨끗이 단장했더라고요. 근데 일본에 나가사키에 가니까 원자폭탄 터진 것을 그대로 놔둬서 더 그 사실적으로 그 몸으로 느끼도록 그렇게 해놨어. 참 보니까 섬찟하더만. 그 뼈라든지 무슨 뭐 좀 가재 도구가 녹은 거라든지 시계가 가다가 다 한쪽에 놓고 딱 그 시간에 멈춘 거 그날 터진 그 시간 시계는 그래도 그 주변에 있었던 시계가 아니야. 멀리 몇 킬로 밖에 떨어졌던 마을의 시계라. 그걸 갖다 다 걸어놨어. 딱 이 시간 그날 이 시간에 이렇게 원자폭탄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멈췄다고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다짐하도록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다짐하게 하면은 그 영향이 커질 거 아니까 정치인들도 그렇게 할 거고 그 우리나라도 그런 교육을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너무 요즘 그야말로 위급 존망지체에 처해 있어 우리가 너무너무 위급 존망지체 이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금 그런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다른 나라에서는 일본이나 그런 데서는 전부 전쟁 준비하고 뭐 양식 준비하고 그런데 우리 남한에서는 까딱도 안 하고 전쟁 물품이 하나도 안 팔려 하나도 안 팔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전쟁 물품 다 사고 뭐 방독면 사고 뭐 양식 뭐 며칠 짊어지고 도망갈 거 그거 다 있다대 배낭 하나 안에 모든 게 다 있대 며칠 살 수 있는 그런 거 그 배낭채 파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무심한 거 보면은 안 일어날 것 같아 결과적으로 왜냐 우리들이 마음을 그렇게 쓰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그런 마음을 쓰면 안 일어나요.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아수라에게서는 병장기가 비 내린다. 뭐 원자폭탄이 비 내리고 총이 비 내리고 칼이 비 내리고 그냥 총알이 비 내리고 폭탄 뭐 온갖 요즘 뭐 이름도 모르는 그런 그 전쟁 무기들이 사정없이 비 내려서 최고 일체 제 원적이라 일체 모든 원적들을 원수와 적들을 다 꺾어서 항복받으며 그런 비가 있어요 아스라에는 아스라 세계는 비가 그런 비가 내려 예. 그 우리도 이제 그런 비가 내리면 그 우리가 아수라가 세계에 있구나. 우리가 아수라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뭐, 그거는 공업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서 개인 별 업가지고는 어찌 할 바가 없어. 어찌 할 바가 없어. 개인의 업가지고는. 나는 평생 기도만 하고 착하게만 살고, 남 한 번도 해칠 줄 모르고 해치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인데는 이런 좋지 않은 운명이 오는가. 어쩔 수 없어요. 공업이 나도 모르는 그런 공업이 있어. 한 집에 아이가 아주 그 참 사랑을 받으면서 태어났는데 그 집에 잘 된 집안은 자기도 그 같은 업으로 그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잘 되고 또 태어나고 보니까 막 완전히 거덜난 집안에 태어났다. 그것도 어쩔 수 없어. 그것도 공업이야. 그 아이의 공업이라 그 집안에 태어난. 그런 것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치를 또 알고 잘 받아들여야 돼요. 울단월, 부울단월 우리가 동불바제, 서구야니주, 남선부주 우리 동서남북을 그렇게 일단 이야기하잖아요. 이 지구상에서는 부울단월 가운데서는 묘영락을 비내리고 그 다음에 또한 무량 상묘화를 아주 한량없는 좋은 꽃들을 비내리며 부울단월이라고 하는 거 우리 남선부지하고 다르게 거기는 아주
좀 더 이제 호강받고 좋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불바제와 서구야니 이천하는, 불바는 동쪽, 구야니는 이제 서구야니죠. 그 두 하늘 밑에는 다 가지가지 장구를 빛내리며, 그 다음에 남년부제, 여기 우리가 사는 남선부주, 또 남년부제, 연부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 청정수를 비내릴 때, 그렇죠. 우리인데는 비가 물이잖아요. 청정수잖아. 청정수를 비내리되 미세 열택이 상응시하여, 아주 그 빗방울이 가늘잖아요. 알맞게 가늘잖아. 너무 굵으면 상처받고 뭐 기물도 파괴되고 건물도 다 파괴가 되고 그럴 텐데, 마침 알맞게 그 알맞은 크기로 비내리는 거라. 그게 이제 미세한 열의 택, 아주 그 우리 마음에 딱 드는 그런 그 비가 항상 때를 응해. 올 때 여름 되면 또 오고 적당하게 그렇게 온다 이거예요. 간혹 이제 지역 따라서 심하게 온 경우, 또 혹은 또 가물 경우, 뭐 그런 건 약간의 그 문제는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상응시야. 응시, 때응한다. 항상 때응한, 알맞게 그렇게 내려서 장양중화급 화가 과약하고 온갖 꽃들과 그리고 과일과 약들을 그렇게 키우고 성수일체제 묘관이라 일체 모든 곡식들을 다 성숙해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비가 내리는 것도 그렇게 같지 않다, 업따라서 같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공업과 별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집안이 뭐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비라고 생각하고 이해해도 좋아요. 집안에 뭐 어른들이 싸우면은 아이들까지 비 맞잖아요.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 근데 어른들 뭐 의견이 안 맞아갖고 막 그냥 벽에가 날아가고 막 그냥 그릇이 날아가고 큰 소리가 쳐지고 그러면 아이들도 비 맞아. 그러니까 어른들은 절대 아이들 앞에서 싸우면 안 돼.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니 좀 나와 해가지고 저기 어디 가서 싸워야 돼. 저기 가서는 찻집에 가서 싸우든지, 무슨 음식점에 가서 싸우든지, 공원에 가서 싸우든지, 그렇게 해야지. 절대 그렇게 자기 업을 갖다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덮어씌우면 안 돼요, 절대. 그 공업과 별업, 여기 보니까 공업과 별업에 대해서 너무 아주 잘 이야기해놨네요. 여기 부울단이라든지 뭐 새끼라든지 무새끼라든지 이런 거 전부 공업과 별업의 이야기라. 그런 관계. 같은 빈대도 그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현 수승이라 수승함을 나타낸다. 거기까지는 비우고, 이와 같은 한량없는 아름다운 장음과 가지가지 구름과 번개와 그리고 우레와 비를 용왕이 자제하게 다 능히 짓대. 용왕이 자유자재하게 다 능히 짓대. 이신부동 무분별이니라. 몸은 움직이지 않고 분별이 없느니라. 이 대기의 작용인데 뭘, 대기의 작용이라, 대기의 작용이니까 부동 무분별이지. 그 몸은 움직이지 않고,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용왕의 몸을 말하지만 대기의 작용이라, 대기. 대기가 돌아가는 거, 그게 무슨 몸이 특별한 어떤 주체적인 몸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몸은 움직이지 않고 분별이 없나? 분별하지 않았니? 그가, 피가 용왕이 세계해 가운데 머물되 상능현차 난사대기니라. 항상 능히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힘을 나타내거다. 그런데 그 앞에까지 용왕 이야기가 쭉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부처님이나 보살들은 법의 바다에 들어가서 공덕을 갖추고, 우리 불자들이 화엄경 공부해서 훌륭한 보살이 돼가지고 법의 바다에 들어가서 공덕을 갖추고, 이불령이 대신명과 능이 큰 신통 변화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능히 우리가 신통 변화를 잘 나타낼 만하다 이겁니다. 용왕도 심지어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소리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그런데 하물며 법의 바다에 들어와서 온갖 공덕을 다 배웠는데 우리가 신통 변화를 능히 낮추지 못할 수가 있겠는가? 그다음에 결현덕이라 덕을 나타냄을 결론 짓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저 모든 보살의 해탈문을 일체 비유 능, 무능현일세, 일체 비유로서 능히 나타낼 수 없을세. 비유를 그동안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비유를 가지고 다 나타낸 건 아니요. 저 앞에서도 그런 말 있었죠. 비유는 어디까지나 비유이기 때문에, 그 오해의 소지도 많아요, 사실은 비유가. 전부 비유입니다. 오해의 소지도 많지만, 그래도 비유를 들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좀 이제 알아차린다, 이 말이야. 아, 그럼 이차, 제 2위로 내가 지금 이 모든 비유로서 약설 어기 자제력이로다. 간략하게 그 자제한 힘, 불보살의 자제한 힘을 설명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힘, 불보살의 힘, 마음의 힘,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우리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하고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무량 공덕 생명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무량 공덕 생명, 진여 불성의 무한한 능력,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잘 아주 그 활용만 하면은 못 이뤄낼 일이 없습니다. 못 이뤄낼 일이. 예. 전번에 우리 보통 범인들이 뭘 어떻게 그 할 수 있겠나, 그냥 그렇게 살다 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정말 불가사의해요. 그것을 어떤 집중하거나 몰입하면은 이뤄내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번에도 비유를 들었지만은 돋보기를 가지고 뭐 햇빛을 모으면은 거기에 불이 나잖아요. 불이 나. 지금 요즘 그 태양광 발전 많이 하죠. 태양광 발전. 그거 뭐 전기가 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 집열체야, 집열. 열을 모으는 거야. 한 곳에다 모으니까 거기에 온갖 능력을 발휘하는 전기가 거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보다 더 합니다.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하면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불도 만들고, 요즘 뭐, 그 태양광 발전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 이치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죠. 맞아, 맞아. 우리 마음은 그와 같아. 산만한 우리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서 기도를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경을 보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 집중하면 거기에, 그야말로 엄청난 불도 일어나고, 온갖 전기도, 한량없는 전기도 일어나고, 마음의 전기라고 하는 것은 뭐 저 태양이 모여가지고 전기 일어나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 사례들은 무한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제한 힘, 그 자제한 힘을 간략히 이야기했다. 아주 우리 마음의 어떤 능력을 잘 표현한 것입니다, 이거. 그 화엄경 경이 되나서 뭐 이쯤 설명하면 누구든 다 잘 짐작하고 아시리라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얼른 우리에게는 짐작은 그 안 가죠. 그러나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 드리니까 우리 마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참 무한한 능력, 무한한 능력, 항상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 개개인은 누구나 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이치를 그대로 드러내서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나 뭐 손자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당장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 해보고 또 사경 같은 거 해보면은 금방 나타나잖아요. 증거가 되잖아 사경. 그야말로 처음에는 뭐 글씨인지 그림인지 모르게 쓰다가 아 그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가니까 금방 명필이 되는 거야. 이거 무슨 조화야 도대체가. 전부 마음의 조화야. 내 한 마음의 조화라. 딱 집중력을 가지고 딱 하다 보니까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증거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결 이설이라 이미 설명한 것을 결론을 맺다 그런 말입니다. 제일 지혜 광대해와 가장 제일 가는 지혜 그리고 광대한 지혜 진실 지혜 진실한 지혜 무변해 가없는 지혜 자 인간의 지혜를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일 가는 지혜요 광대한 지혜요 진실한 지혜요 가없는 지혜 승해 수승한 지혜와 수승한 지혜와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수승해 수승한 지혜 승해 수승해 이와 같은 본문을 금 이슬 혼이 지금 이미 다 설했으니 다 이미 설했으니 이 제가 어디 저 환경 법공양을 이제 할 때 꼭 이 현수품을 가지고 법공양을 해요. 현수품을 환경에서 이제 뭐 여러 차원의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중생 차원의 이야기 신심만 내는 그런 그 이야기 그다음에 뭐 좀 한 단계 이제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받은 교재는 이제 다음 단계로 천상에 올라가요. 천상에 올라가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이 십신 이야기 열 가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 바로 현수품 이야기입니다. 현수품 정향품 현수품 이야기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믿음으로 해서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죠. 여시 보문은 이미 다 지금 이미 설했으니 현신수난이라 그랬어요. 믿음을 나타내서 믿음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을 나타내다 그랬네요. 믿음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을 나타낸다. 차법시우 심기특이라 이 법은 이 믿음의 법은 이 이치 한 마음의 무한한 능력. 무한한 생명, 무한한 능력의 이 이치는 그걸 뭐 불보살이라고 하면 자꾸 거리감이 생기니까 우리들의 진여불성의 무한한 능력과 한없는 생명 이 법은 희우해서 매우 기특하니라. 야기니 무니 능인가 하야 만약 어떤 사람이 듣고 나서 능이 인가해. 스스로 아 그렇지 그렇지 하고 무릎을 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게 인가입니다. 참어린 자 오를 가짜 참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법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진짜 참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남이 날 비난하는 거 참고 남이 날 뭐 구타하는 거 참고 남이 날 뭐 비방하는 거 참고 그거 참는 건 그렇게 이제 소인들이 참는 거라. 진짜 우리 불자들이 참는 것은 환경 이치 이게 도대체 무슨 이치인가 이걸 잘 참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인가요? 이게 진짜 참는 거예요. 참으로 참는 게 이게 참는 거라. 그걸 좀 듣고는 이제 뭘 모르고 이제 이해가 얼른 안 되고 무슨 뭐 집에서 살림 사는 것처럼 그럴 줄 알고 얼른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이걸 이상하게 이제 생각하고 좀 더 몰라도 좀 더 참고 한 1년쯤 다녀볼 생각은 안 하고 조금 이제 한두 번 와보거나 아 이거 뭐 이상한 소리라고 하면서 그만두려고 하는 거야. 참 그 제일 안타깝죠. 뭐 아예 발걸음을 안 했다면 뭐 모르지만은 발걸음 해놓고는 그걸 참고 받아들이질 못해. 부처님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 세상에 없는 거, 안 되는 거, 우리 같이 몽매한 중생들이 공부할 걸 뻔히 아셨는데도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겠는가 말이야. 우리가 지금 목면 중생들이 받아들일 거 환히 아시고 설명하는 거야, 이게. 딴에는 가장 근기에 맞춰서 잘 이해하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참고 받아들여야 돼, 인가.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뭐 어디 인가했다 그러죠. 그때도 잊었어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오 알인자 인가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같은 뜻입니다. 능신 능수 능찬설하며 능히 믿고 능히 받아들이고 능히 찬탄해서 이야기하며 야 환경 뭔지는 모르지만 환경 참 좋더라. 아 이렇게 해야 돼. 뭔지는 모르지만 참 환경 좋더라. 가서 뭐 약천기 한번 읽고 법성기 한번 읽는 것만으로도 신심 나더란 말이야. 오늘날 이런 법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우리가 BTN도 보고, 뭐, TBS도 보지만, 이런 법석 없어요. 이런 법석 없어요. 이런 법석, 근사하다. 참, 우리 법석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찬설이야. 찬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찬탄할 줄 아는, 얼마나 복이 된다고. 돈 한 푼 안 드리고 복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여시소작 심이 난이니라 이와 같은 짓는 바가 매우 어려움이 되느니라. 그렇죠. 믿는 거 어렵고 받아들이는 거 어렵고 찬탄해서 설명하는 거. 나가면 그만 꿀먹은 벙어리다. 한마디도 1년 내 공부하고도 어디 가서 소개 한번 할 줄 모른다. 그렇다고 그게 전부 짓거 되나? 아니야. 설명할수록 짓거가 되는 거야. 남에게 소개할수록 자기 것 되는 거예요. 여시 소작 시민아이라 이와 같이 하는 바가 매우 어려움이다 아니라 세간 일체 재본부가 세간에 있는 모든 본부들이 신시법자 심난득이라 이 법을 믿는 사람이 매우 얻기 어렵다. 그렇죠. 야규 건수 청정 복인된 만약에 어떤 이가 청정한 복을 무슨 복이 청정복이다? 화엄경 공부하는 게 청정복이요. 화엄경 공부 안 했으면 아직 덜 불자야. 덜 불자라고. 화엄경을 공부해야 비로소 불자라. 나는 그 절실히 느낍니다. 근래 화엄경 공부하면서 아주 절실히 느껴요. 세상에 불법이 뭐 대단하다고는 하지만은 화엄경 같은 이런 보물이 그 팔만대장경 안에 있다고 하는 거, 이 불법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너무나도 나는 감동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을 공부해야 비로소 참다운 불자가 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청정한 복, 화엄경 공부하는 이런 청정한 복을 부지런히 닦을진된 이석, 예역, 내 능신이라 옛날에 내가 무엇인가 인연을 맺었어, 인력 씨앗의 힘이 있어. 옛날에 뭔가 나하고 인연이 있고 환경하고 인연이 있었어. 여러분들 제발로 왔지만은 아니야. 과거생에 무슨 인연이 있어도 인연이 있었어. 그 뭐 환경 공부한다든지 옛날에 어느 그 환경 설법하는 데 가서 청소라도 했든지 무슨 나무라도 했든지 밥이라도 했든지 하다못해 야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모이는고 이렇게 부러운 눈으로 쳐다왔든지 그런 작은 씨앗이라도 있어서 석인력 옛날의 씨앗의 인연의 힘으로서 내 능신이라 이에 능히 믿게 되었다 이 말이야. 그냥 믿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을 심어야 돼. 자꾸 씨앗을 심어야 돼. 척박한 땅에도 씨앗을 심고 돌 위에, 바위 위에도 씨앗을 막 뿌려야 돼. 그러면 그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딴 데 옥터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운다니까. 그렇게 돼요. 일체 세간 재운생이 일체 세간의 모든 중생들이 소유, 욕구, 성문성하며 성문성을 구하는 사람이 조금 있어. 이건 자기만을 위한 불법을 공부해도 지 혼자만 이롭자고 하는 그런 공부가 성문성의 공부입니다. 그 참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그 공부인데도 그래도 그것도 많은 사람이 하질 않는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구 독각자 전부 소라. 독각을 구하는 사람, 요건 이제 혼자만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더 적어. 숫자가 더 적다고. 그 다음에 취 대성자 심 나누라. 대성에 나아가는 사람은, 더욱 어렵다. 만나기가 더욱 어렵다. 그 말이야. 우리가 이제, 이 보살 대성 공부, 화엄경 공부는 대성 공부입니다. 대성 공부예요. 지금 저희 교통이 잘 발달해서 저희 남방으로부터 소성 불교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소성 경전은 전부 출가한 사람 중심이요. 근데 신도들 앉혀놓고 출가한 사람 중심 공부를 가르친다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고생하면서 공부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취 대성자 유의 언이와. 그런데 대성 공부한 사람도 사실은 어려워. 근데 대성에 나아가서 공부한 사람은 오히려 쉬워. 능신차법, 배갱난 여다. 이 법을, 화엄경 도리를 능히 믿는 사람은 배로 더욱 어렵다. 그 말입니다. 항부지송 위인설하야 하물며 다시 지송하고 남을 위해서 설명해. 화엄경을 쓰고, 베끼고, 사경하고, 또 읽고, 너무 공부하기 좋도록 내가 책을 만들어주잖아요. 해서, 여법 수행 진실해야 여법이 진실한 이해를, 진실한 이해를 수행해서 유의 삼천 대천 세계로 어떤 이가 진실한 이해를 수행하는 것이겠는가. 그런 말이야. 그 남을 위해서 자기가 지송하고 남을 위해서 설명하고 진실하게 이해하는 거야. 말할 나위 없이 어렵다. 어떤 이가 삼천대천세계로서 머리에 이고 일급 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 지구를 머리에다 이고 일급 동안 100년 동안 몸 한번 안 움직이고 딱 서 있다고 하자. 피지 소작 미위나야. 그 사람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거는 신시법자 내위나인이다. 이 법을, 이 화엄경 도리를 믿는 사람이 이에 어려움이 된다. 헤헤, 참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예. 그 다음에 더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가 이수경 십불찰하고 지구 10개를 손에다 들고 진어 1급 공중주야. 1급 동안 100년 동안 허공에 떡 이렇게 있어. 허공에 떡 떠가지고 지구 10개를 손에다 들고 주라도 피지 소장한 미위나이라. 그 사람이 하는 일은 크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까짓 거. 능신차법이 내위 난이라. 이 법을 능히 믿는 것이, 이 화엄경도리를 능히 믿는 것이 그것이 어려움이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거 여기까지가 십신범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현수품까지가 십신이라고 하는 여기 십신범이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걸 가지고 뒷사람들이 정리하면 여기까지가 십신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외국 여행, 아주 낯선데 외국 여행을 또 갔다. 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호텔에 가서 체크인 해가지고 짐 딱 풀어놓고 그 아침에 도착했든지 저녁에 도착했든지 낮에 도착했든지 관계없이 딱 짐 풀어놓고 가벼운 옷 딱 차리면 마음이 탁 놓이잖아. 그때는 뭐 중요한 물건만 딱 챙겨가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도 12시에 들어와도 잘 자리가 있고 1시에 들어와도 잘 자리고 새벽에 들어와도 괜찮고 얼마나 마음 놓입니까? 내가 머물 장소를 얻는 것, 내가 머물 장소를 마음 놓고 내가 머물 장소를 얻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제대로 갖춰지면요 인생 사는데 큰 문제 없어요. 신심 없는 사람이 인생 사는데 두렵고 떨리고 뭔 일을 해도 겁이 나고 그렇지. 신심 있는 사람들은 인생사 크게 무조건 막 그냥 관세음보살 부르고 대방공불 화엄경 부르고 화엄성경 부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안정이 되잖아요. 여차하면 자기가 그 저 짐 내려놓은 호텔로 찾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쉬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치가. 이 법을 믿는 것이 어려움이 된다. 그 다음에 십불미진 중생서야 십찰미진 진수 13개의 미진수와 같은 중생들 처소에 중생들에게 시려 낙구 경 일급이라도 모두 다 즐길거리 온갖 즐길거리를 다 갖추어줘서 즐길 도구를 다 보시해가지고 일급을 지낸다 하더라도 피지 복덕 미위나이라 그 사람의 복덕은 크게 수승한 게 미위승이라 크게 수승한 게 되지 않아. 그 사람인데 뭐 벤츠 자가용도 10대씩 사주고 무슨 비행기도 사주고 온갖 거 다 해준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크게 좋다고 하는 거 전부 다 해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복덕은 크게 수승한 게 아니야. 뭐가? 같이 읽을까? 신차법자 위최성인이라 이 법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수승함이 된다. 제일 큰 복이 되고 제일 큰 행복이 되고 수승함이 된다 이 말이 이 법을 믿는 사람이 십철 진수 열에서 또 13개 미진수 열에게 실계 성사 진일급이라도 모두 받들어서 모시고 섬기고 하기를 일급 동안 한다 하더라도 야거 차품 능 송지하면 만약에 이 품 무슨 품이죠? 현수품 그렇죠. 만약에 이 현수품을 능히 송지 외우고 받들어 가질 것 같으면 기복 최성 과업이니라 그 복은 가장 수성해서 저것보다 지나간다 훨씬 뛰어나다 우수하다 이 말이야. 저것이 뭐다? 위에 십찰 진수 열애소에 실계 성사 진일급 13개 미진수 부처님에게 모두 받들어 섬기고 하기를 일급 동안 한다 하더라도 이 현수품을 믿고 송지 외우고 받들어 가질 것 같으면 그 복이 훨씬 그 복보다도 수승하다 뛰어난다 이 말입니다. 말 다 했지 뭐 이 정도면. 그렇죠? 이러한 이치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치 없는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화엄경에서는 더 그래요. 이거 뭐 우리 보고 유혹해가지고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하면 이런 좋은 일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 대기설법이 아니에요. 화엄경은 근기에 맞춰서 설법한 게 아닙니다. 근기에 맞춰서 설법한 것은 화엄경이야 다른 경전이에요. 그걸 대기설법, 근기에 대해서 맞춰서 설법한 것이다. 그럼 화엄경은 뭐냐? 여정이설이라. 깨달은 대로, 깨달은 것 그대로 설명한 것을 화엄경이라 그래. 여정이설 그래요. 깨달은 대로 설명한 거. 깨달은 대로. 그 깨달은 대로. 당신이 깨달은 이치대로 그냥 설명한 거예요. 이거 누구 뭐 듣기 좋아라고 한 소리가 절대 아니란 뜻입니다. 제발 그거 아셔야 돼요. 아주 오늘 참 공부하다 하다 특히 좋은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불 증명이라 모든 부처님이 증명하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현수보살이 혼자 뭐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는 저 말이 진짠가 가짠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불 증명이다. 여러 부처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때 현수보살이 설 차계의하고 이 개송을 설에 마치신데 시방세계가 육반진동이라 여섯 가지로 진동한다. 시방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해. 마군은 은폐하고 마군의 궁제는 숨어버리고 악도가 휴식이라 지옥도 그때는 그날은 휴업이라. 지옥도 그냥 전부 휴업이고 다 휴가 다 가고 지옥에 고통받던 중생들도 다 수도 올 수업이라. 야 오늘 왜 이러는 거 오늘 왜 이런 특식이 나오고 지옥에서 전부 그래. 웬 이런 특식이 나오고 천상보다도 더 좋은 특식이 나오고 우리를 막 그냥 지킨다고 확 고통 주고 눈을 부라리던 옥졸들은 전부 어디 가버리고 없어. 전부 휴가 다 갔는데 뭐. 옥졸들이 다 휴가 갔어. 악도가 휴식이라. 이 현수품을 설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악도가 휴식이니라. 시방제불이 보현기 전하사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모든 깨달은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현수보살 앞에 나가가지고 각이 우수로 각각 오른손으로 그 이마를 만지면서 이마 기정하고서 동성찬원하되 같은 소리로 찬탄해서 말하기를 선제 선제라 훌륭하고 훌륭하다 쾌설 차법이여 이 법을 아주 유쾌하게 설하며 쾌설 유쾌하다는 말도 아니고 하여튼 이거 뭐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설법하며 뭐 그렇게 할까 쾌 야 정말 감동적으로 설하며 뭐 그래도 좋고 쾌설 누가 저기 그 표현에 능한 분들 좋은 표현 한번 해보십시오. 캐슬 차법이요. 이 법을 너무 뭐 큰 소리로 설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마음에 들게 시원하게 설하며 아등일체가 우리들 일체 모든 부처님들이 실계 수의라 모두 모두 다 따라서 기뻐한다라고 하시니라. 아주 현수품이 뭐 저 스님은 뭐 혼자 너무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뭐가 그래 좋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참 우리가 불교에 다니고 불법에 절에 다니고 불법 공부하고 하다가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내용도 있구나 아마 상당히 속으로 긍정하시고 환희심에 들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수지한 사람은 어떻다고? 이 품을 수지한 사람은 부처님, 만명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보다 훨씬 복이 수승하다. 보셨죠? 제일 마지막 구절, 제일 마지막 네 개성이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위에 또 두 개, 바로 위에 두 개, 그 네 구절의 한 개성이 또 아주 복이 뛰어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고 저기 10월달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추석 연휴 때문에 2주, 3주 연달아서 합니다. 1주는 휴업입니다. 1주는 휴업입니다.